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장을 맡으실 정현 선생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사회를 맡은 정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앞에 내빈들이 오늘 토론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각 산별노조 위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토론회의 긴장감이 매우 높아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자분까지 다 모셔서 소개를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화면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토론자분 소개는 이따가 토론할 때 드리도록 하고요. 순서 먼저 발표를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실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이주호입니다. 제 발표 시간이 20분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이 슬라이드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발표용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제목을 다시 산별노조 산별교섭인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오늘 토론자분들 토론 내용을 보니까 이정식 처장님 발표 제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다시 산별이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기성전 산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저는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어쨌든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또다시 산별이다라는 그런 문제식을 가지고 20분 동안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박성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딱 3년 전 이맘때입니다. 우리 노동운동 전문가들, 노동 현장의 간부들이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를 외칠 수밖에 없는가 그 절박성을 가지고 33인이 정말 독립선언을 하듯이 산별선언을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로부터 사실 부끄럽게도 산별운동이 더 진전을 못하고 정체를 겪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산별운동을 또 시작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다시 산별노조가 뜬다. 그리고 총선과 노동운동, 또 초기업 노사관계가 답이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사례가 주는 시사점, 그리고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렇게 5 꼭지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한 거고요. 하나는 포지티브한 내용입니다. 다들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려만도 지해 집단 탈퇴가 가능한 걸로 2월 20일자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월 초에 오늘 함께하고 있는 금속노조에서 중앙교섭과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을 병행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올해 산별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중동에서 사실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엄청나게 산별이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실 이런 판결 자체가 산별운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를 인정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자칫 대안으로 어떤 규약이나 체계나 운영 이런 법적 형식적 어떤 대안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사실 이 판례의 핵심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조합원과 국민들한테 산별노조가 왜 필요한지, 산별교섭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부터 알려나가고 무늬만 산별이 아니라 진짜 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금속이 아주 보란 듯이 올해 그동안 어떤 소수의 산별교섭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포함되는 어떤 대규모 산별교섭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올해 투쟁을 선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간단하게 제가 역사를 한번 봤어요. 98년도에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처음으로 기업별에서 산별로 조직 전환을 하고 나서 2000년도에 금융, 2001년도 금속, 2006년도 공공운수, 그리고 2006년도에 현대차, 기아차가 산별에 가입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의 어떤 정점을 찍었던 그런 해였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후부터 산별운동이 좀 정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2011년부터 제2의 산별노조 운동을 하자.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외국의 산별노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적 어떤 노사관계 풍토에 맞는 그런 산별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제2의 산별노조 운동을 본격 제기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산별노조 전환율이 무려 8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산별노조 전환율이 3.3%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뭐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산별노조는 만들었으나 산별교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교섭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노동조합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별교섭 정체가 산별 전환의 가장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다시 2016년 봄에 산별교섭 논의가 이제 불붙기 시작하고 있고요. 어느 분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가 하나의 부흥회가 돼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도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제3을 붙일까 생각을 봅니다. 정말 제3의 산별노조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위기 너무나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없는 성장, 노동소득 분배 악화, 비정규직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등등등 많은 지표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OECD와 비교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항상 통계지만 가장 조직률과 희박 적용률이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이렇게 조직률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조직률이 낮지만 그런 노조들도 주로 대공장, 공공, 정규직이 포진되어 있고 또 불행하게도 기업별 노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큰 어떤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부터 노동운동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모든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4.13 총선에서 과연 국민의 표를 얻고자 하는 노동자의 표를 얻고자 하는 어떤 각 정당들이 과연 노동의 위기, 한국 사회의 위기에서 노동 관련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공약을 한번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해서 일자리 관련한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내걸고 여기도 민생복지, 노동공약들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1번과 2번에게 너무 기회가 많았고 이제 3번에게 기회가 달라면서 여기도 일자리와 격차 해소 관련해서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도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노사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동당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노동공약을 내고 있고요. 녹색당도 복지와 일자리 포함해서 기본소득을 제일 핵심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당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고용소득을 포함해서 일자리 공약이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창립한 민족연합당은 아직까지 공약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마 홈페이지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당에서 노동공약을 내는 거에 관련해서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평가 토론회가 있었고요. 이런 많은 토론회가 있어서 공약 비교를 하는 제가 내용을 봤는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각 당의 노동공약에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주겠다. 내가 뭐 국회의원 되면,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런 걸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들은 너무 많은데,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이 노동 문제의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노사관계 정책, 특히 노사 단체에서 정책의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한국의 노동조합 체제는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고 초기업 교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그런 지점에서, 아까 정의당에서 정의로 노사관계에서 산별교섭 제도화가 일부 언급되어 있는 것 말고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당에서 그냥 좋은 거 해주겠다는 공약은 많은데, 노사관계를 초기업 단위로 제도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발표의 주제인 왜 다시 산별노조 산별교섭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노조에서 이태수 교수님하고 한 10여 분의 교수님들이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한국판으로 만들자,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장장 1억이 드는 아주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한국형 복지국가가 가능한지, 뭐 기본 가치, 3대 원리, 그다음에 사회보장, 노동, 교육, 조세, 각 분야에 너무나 좋은 그 정책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풀지 못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그런 좋은 정책들을 누가 할 거냐? 한국 사회에서 주체 세력이 필요하고 필요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유럽 같으면 산별노조, 산별교섭이 되면서 노동과 정치가 같이 이걸 풀 수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안 돼 있지 않냐, 그런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와 복지와 고용의 연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요, 목이 이런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똑같은 고민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 속에서 결론은, 제가 바보야, 문제는 교섭구조,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풀어가야 될 많은 과제들, 특히 어떤 전국 차원에서 어떤 협소한 경제적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와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한국형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떤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사관계의 질서를 초기업 교섭 구조로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고요. 여기 아마 노동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동조합 노동경제학이나 노동조합 교과서에 단체 교섭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사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산업평화에 기여하는 게 단체 교섭이고요. 또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노동고용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분배 정의를 실현하고 산업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것이 단체 교섭이다. 이런 개념 규정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지금의 어떤 기업별 단체 교섭 체제가 이런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산별노조 연석회의에 우리 4개 노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그래도 산별노조로서 산별교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별노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별노조 완성도를 보니까 금융노조는 11만 조합원에서 11만 명이 다 함께하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산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셨지만 오늘 오전에 그 중에서 7개가 탈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못 봐주겠다는 거죠, 현 정부에서. 금속노조가 15만 조합원인데 그 중에서 아까 104개 사업장에서 산별교섭을 했는데요. 최근에 줄어서 67개 사업장이 300의석을 하고 있고요. 공공운수노조도 16만 최대 규모인데 12개 사업장에서 4만 명이 초기업 교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의료노조도 조합원 5만 명인데 한때 100개 병원에서 300개에서 참가를 하다가 지금은 43개로 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산별노조이긴 하지만 산별교섭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이 산별교섭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겨레 기자분도 와 계시는데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안 보인다. 근데 이게 민주노총이 안 보이는 게 투쟁을 덜하거나 못해서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노동의 위기, 한국 사회의 위기 속에서 어떤 교섭에서 정책 대안이나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초기업 교섭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제가 산별교섭 그 교육할 때 제일 잘 쓰는 격언이 이건데요. 여러분들 교보문고 가보시면 이거 기억나세요? 교보문고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만큼 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보문고의 글을 노동판으로 좀 버전업을 시켜봤어요. 노동자는 산별노조를 만들고 산별노조는 연대하고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를 만든다. 맞는 것 같아요? 노동자는 산별교섭을 만들고 산별교섭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에 앞장서는 노조와 노동자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이 다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다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저는 바로 노동운동에 있어서 이 산별노조, 산별교섭은 바로 그런 책과 같은 존재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산별교섭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업 노사관계가 한국의 노동의 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근거로 제가 그냥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 사례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8년도에 산별을 만들었고 어떤 돈보다 생명을 내걸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우리 보건의료 노조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싸움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금융도 그 이야기 하셨지만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월제를 쟁취했던 2004년도 그리고 성남시립병원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많이 떠있지만 사실은 그 성남시립병원을 만드는데 이재명 시장님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희 보건의료 노조도 정말 많은 힘을 쏟았고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에 의해서 폐업했던 진주의련 재개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또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주하고 메르스는 저희 노동조합이 전산별적인 투쟁을 하면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국정특위가 만들어졌고요. 또 보고서까지 채택되는 그런 아주 큰 싸움을 했었고요. 여기는 빠져있지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재미있는 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여야가 서로 자기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국민의 상을 받는 그런 정책들이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2009년도에 시작을 했던 그런 큰 정책 의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이 48,000명인데 전임자가 70명이고요. 중앙전임자가 70억의 어떤 산별 재정 집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산별적 재정과 사람의 집중을 통해서 기업에서 기업별 노조가 할 수 없는 그런 전국적, 산업적, 정책적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에 230억을 노사가 합의해서 비정규직 기금을 모아서 2,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할 수 있었던 것도 기업별 노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산별 노조, 산별 교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어디 보건 사례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금융이나 금속이나 공공에서도 이런 초기업 교섭을 통해서, 초기업 노조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공공적, 공익적 그런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왜 다시 산별조인가, 또다시 산별을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표가 저는 제일 중요한 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현장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과 초기업 산별노조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외부에서는 이야기만 합니다.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실현, 그리고 좋은 일자리, 사회공공성, 사회보장, 뭐 복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노사관계 개혁과 정치 개혁, 다시 말해서 초기업 산별교섭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정당정부 비례대표 진보정당 이런 그 양대 축이 한국 사회에서 뿌리 내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여기서 이까지 점프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는 뭐 이제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여기서 이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이 과정, 여기에 우리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가, 우리 언론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이 오랜 염원이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명제인데요. 근데 저는 이 오래된 명제가 2016년, 17년 앞으로는 이렇게 구체화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하고 정당명부 비례선거 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기업 안에 갇혀있는 노동을 사회 밖으로 끌어내서 노동의 위기,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정당명부 선거 제도를 수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나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들과 연대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저도 조그만 영혼이긴 하지만 만약에 초기업 노조를 지지하고 정당명부 선거제도 같은 이런 노조가 기업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화에 동의하는 사람과 세력과 조직이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동과 자본이 기본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오늘 산별에서 사용자 대표 나오신 우리 진상식 회장님과도 함께 연대해서 정말 이 단순한 노사 대립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초기업 노사관계로 정말 힘을 모으는 게, 초기업 노사관계로 힘을 모으는 게 노동운동의 어떤 활로의 제일 핵심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업 노사관계가 노동운동이 제일 큰 활로라면 이 세 가지 크게 과제가 있는데요. 딱 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조합 내부 강화고요. 여기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노총은 16개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개를 제외하면 전부 다 4만 명 이하의 작은 산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조가 기업 밖으로 나와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대산별로 가야 된다. 근데 그냥 막연한 대산별은 아니고 저는 대산별 연맹, 중산별 노조 체제로 합리적으로 대산별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별교섭 제도화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 산별교섭을 강제화하냐 이런 또 반대 논리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법리적 논쟁을 뛰어넘어서 기업별 교섭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산별 교섭을 열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법 개정이라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현재 교원노조법에 나와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산별노조가 집단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응할 수 있는 이런 항목 하나하고, 그리고 산별 노조니까 최소한의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에 대해서는 교섭권과 교섭의 정의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복선조 창구단일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소한 복선조 창구단일화에 있어서 산별 노조만이라도 제외를 해준다라면 한국의 어떤 노동운동이 산업별로 아마 긴급하게 시급하게 재편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범위적 논쟁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현행 법 태도 중에 살 수 있는 이런 법 개정이라도 된다라면 산별교섭 제도화가 훨씬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별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좀 더 노동의 어떤 정책적 역량들을 높이기 위해서 학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재단을 설립한다거나,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정치와 정책과 기업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런 정동영 부대표가 산별노조와 같이 산별교섭과 같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코이의 법칙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코이란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수족관에 가두면은 3cm밖에 안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큰 수족관으로 가져오면은 10cm로 자라고, 강물에 내놓으면 100cm까지 자란대요. 제가 그 코이의 법칙을 딱 보면서 아, 노조도 노사관계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좀 뭐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는 잘하면 노사 단합을 통한 기업 복지 확대고요, 못하면 어용이 되는 게 저는 기업별 노사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기업 산별 노조를 만들고 초기업 산별교섭으로 나아가고, 또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돼서 노동조합이 좀 더 정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면, 이런 넓은 바다로 나갈 수만 있다라면 우리 노동의 에너지는 어떤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노동복지국가와 어떤 경제민주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런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주호 시장님한테 오늘 폭탄 발언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력한 운동 태제를 주장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정미 정책실장님 어디 계시죠? 예, 금속노조 박정미 실장님께서 다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금속노조 정책실장 박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고려대를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니까 였더라고요. 예, 제가 꽃을 여기 와서 봤습니다. 예, 꽃을 봤고, 두 번째는 여기 되게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또 이제 해필 여기 회의실이 국제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관 오는 길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산별교섭 이거 한다고. 근데 이제 국제관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학생 동기들이 산별교섭을 외국어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산별교섭과 관련해서 좀 더 현재의 모습을 좀 보려면 왜 한국에서 산별교섭이 이렇게 참 어려운지에 대한 어떤 배경,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이해를 돕기가 편할 것 같아서 약간의 역사와 금속노조가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첫 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별노조 운동이 되게 어렵고 많은 이제 지적과 비판을 받는 배경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산별노조 운동이 상당히 정부의 개입적인 방식으로 억압되어 왔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 그 토론회 발제문에는 나와 있을 텐데요. 예, 1945년에 혹시 이제 역사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라고 하는 일본인 기업주가 해방으로 인해서 공장을 비우고 그거를 일하고 있는 한국 조선 당시 노동자들이 자주관리 운동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노동조합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전평에 대한 역사를 지금 뭐 학교에서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전평에서는 사실은 16개의 산별노조가 있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정권을 미국의 힘을 얻고 등장하면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 전평을 불법화합니다. 불법화하고 그리고 53년에 지금 현재 그 노동법의 기본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미 48년도에 모든 노동조합을 불법화했기 때문에 53년도에 노동법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형식만 노동법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다시 한번 산별노조 해산과 기업별 노조만 가능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1987년과 88년에 우리 노동자 대투쟁은 이 기업별 노조 방식으로 노조 민주화 투쟁으로 전국을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노총은 잊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1997년에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 과정에 합법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87년 이후 투쟁 그리고 민주노총 합법화 이 두 가지의 환경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야 다시 우리가 노동조합의 선택의 자유, 기업 노조를 선택할지 산별 노조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 근데 정부의 입장은 정확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제 87년 투쟁을 통해서 이런 합법화와 함께 산별노조를 갈 수 있는 법률적인 여지를 열었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이제 우리 이주호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물론 뭐 정권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지만 일관성 있게 기업별 노조 방식으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산별 노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기업별 노조만 꼭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제약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정부와의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개입이 매우 강력한 노조입니다. 최근에 그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사업장을 단협을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뭐가 문제다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지침을 내렸어요. 기자회견을 이번 주 월요일에 했었죠. 거기에 보면은 단협을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다 합니다. 단체 협약은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그것을 협약의 형태로 만든 거죠. 자, 근데 정부는 노사가 서로 동의를 해서 만든 단체 협약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으면 고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측에게 교섭할 때마다 압박하는 그런 정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산별 노조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노사 개입적인 정부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과 그런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조합을 최대한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측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별 노조 운동을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제안해 주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도저히 조건적으로 이것을 이제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제 이런 조건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이런 6가지 정도의 그 산별 노조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 역사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말이 아니라 과거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01년도에 그 금속연맹의 19만 명 중에 3만 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산별노조 투쟁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산별노조로 해야 한다. 왜? 기업별 노조로 했을 때는 사측이 기업별 노조의 어떤 위원장을 이렇게 뭐 회유하기 쉽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자기 기업 단위에서의 협약이나 노동 조건에만 너무나 관심이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해서 그 산업별 노동조합에 최소한 포괄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이런,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노동자가 될 우리 청년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를 최대한 좀 그 이런 단체 협약이나 노동조합의 그 이런 어떤 보호 장치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내부의 결의가 있었고요. 그 결의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결단을 한 거죠. 금속노조가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냐면 2002년도에 저희가 6가지에 대한 기본 협약 투쟁을 합니다. 기본 협약이란 뭐 이게 노동법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만든 거예요. 단어를 만든 건데, 이 기본 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조합이라면 최소한의 이것은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장치로 이 6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쟁취 투쟁을 벌입니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원래 요구하는 문구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 협약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 수정 없이 다 쟁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결정과 투쟁으로, 여기 보면은 122개 사업장 중에서 108개 사업장에서 이것을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쟁취를 합니다. 예, 거기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사용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용자 단체, 우리 저 회장님도 오셨지만 사용자 단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산별노조 결정할 때 사용자 단체를 가입하라고 하는 기본 협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대구에 있는 대동공업이라는 지회가 있습니다. 농기계 만드는 기업인데요. 거기는 이 협약 쟁취를 위해서 정말 그 3개월 가까이 파업을 벌입니다. 자기네 지회 내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 협약 쟁취를 위해서 3개월간 파업을 벌일 만큼 아주 강력한 산별노조의 의식 있는 우리 간부들께서 먼저 이제 이 투쟁을 벌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건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금융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앙교섭을 이제 2003년도에 결국은 하죠. 근데 중앙교섭을 하게 된 경영도 뭐냐면 저희가 사용자단체 계속 가입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경주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금속노조가 그렇게 계속 한다면 그래 차라리 중앙교섭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중앙교섭입니다. 우리가 그때 중앙교섭을 쟁취하면서 여기 있는 금속노조식 주 5일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다시 말하면 기존 노동 조건에 저하 없는 주 5일제를 3만 금속노조가 제일 먼저 쟁취를 하고요. 이 금속노조식 주 5일제를 당시에 이제 기업별 노조로 있었던 현대차 노조나 기아차 노조나 규산중공업 이런 큰 기업들이 이것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시키는 아주 되게 중요한 우리의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선배가압류 없는 그런 그 노동조합으로 인한 이런 협약도 저희가 쟁취를 하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별 기업 단위의 노조에서 쟁취하기 어려운, 상당히 이제 기업 단위를 뛰어넘는 요구이고 그것을 쟁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우리 이주호 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4만의 조직이 똘똘 뭉쳐서 이제 산별노조 쟁취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현대차 노조 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오신 그 박유기 지금 지부장님이신데요. 예, 그 당시에 현대차 노조 위원장 하시면서 산별노조가 필요하다,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이런 이제 결단을 현대차 내에서도 해주셨고, 그런 결과로 현대차를 기점으로 쭉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2006년 이후로 2월 30일 이후로 현재 금속노조인 15만 금속노조의 형태가 이때 다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대기아차 공동교섭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한 2010년과 16년의 상황인데 이건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런 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언론도 많이 오셨는데 맨날 금속노조가 이기주의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저희 한번 이거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기주의인가요? 예, 좀 하나 좀 더, 이게 정말 그, 이건 좀 다시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아까 손배가 압류나, 뭐 불법 파견 정규직화,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실제로 파업을 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가지고 중앙교섭 투쟁에서.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무슨 파업을 했는지는 싹 빼고 금속노조 파업한다 이렇게만 이제 보도가 되고,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마치 이제 그러고 나서 대기업 이기주의다, 노조 집단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금속노조 분들이 아니라 많은 이제 이 관심 있는 연구자 분들이나 학생들이시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투쟁한 게 아니다, 분명하게 사회 연대 투쟁하고 정치 사회적 투쟁을 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산발노조를 한국에서 금속노조식으로 간철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넘어간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동공업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그 많은 부품사 지회들을, 그리고 이제 많은 우리 그 투쟁 사업장들이 이 중앙교섭에서 이렇게 자기 그 기업별 노조의 요구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요구만이 아니라 이 사회연대 요구를 꾸준하게 이렇게 쟁취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창조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노조 파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창조 컨설팅과 노조 파괴를 왜 산별교섭에서 이 현재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중앙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뭐 예를 들면 만도지부, 반려만도지회, 아니면 KC지회, 뭐 상신브레이크지회, 뭐 이런 중요한 중앙고속 투쟁 사업장만 골라서 파괴를 했습니다. 아주 기묘하게. 예. 정말 그런 사업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간부들은 사업장의 이런 요구도 물론 당연히 하죠.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산발투쟁의 지휘, 이런 우리 노동조합이 해야 한다고 하는 간부층들도 되게 탄탄히 있었고,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산발노조의 의식이 무장된 그런 간부들이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창조 컨설팅이 아주 딱딱 골라서 노조 파괴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우리 또 금속노조에서 가장 또 현장 조직력이 좋았던 유성기업 지회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예,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건은 뭐였죠? 현차 동향 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현차 동향 보고. 예, 현차가 이제 현대차겠죠. 현대차 구매본부 쪽에서 부품사를 관리하는 구매본부 쪽에서 이 창조 컨설팅을 배경으로 이 우리 주요 부품사들, 우리 주요 지회들을 노조 파괴하기 위한 작업을 같이 했다고 하는 그런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우리 금속노조는 이렇게 2010년도에 노조 파괴와 그리고 중앙교섭을 현재 당시 4만에서 지금 16,000명까지 축소시키게 된 배경으로, 그리고 그 배후로 현대기아차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약간 애매하지만 뭐 현대기아차 쪽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혀서 저희도 좀 계속 검증하겠지만 확정적인, 예, 저희는 반드시 현대기아차가 이 중앙교섭과 금속노조 산별교섭을 파괴하기 위한 배후다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의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좀 설명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제 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 공동투쟁을 하기 전에 2008년도에, 2006년도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노조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7년, 8년도에 그때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자 협의에 가입하라는 아까 말한 기본 협약 쟁취 투쟁을 포함해서 그때 했었습니다. 자, 그때 했었던 그 사측의 논리가 아마 지금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현대차 사측에서 얘기했었던 가장 큰 거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그 3만 시절에 금속노조가 쟁취 여러 가지 중앙 협약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못 하겠답니다. 비정규직 불법 파견 정규직화 우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이 있습니다. 손배가 압류 금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현대차 지부 단협이 없는 겁니다. 현대차 지부 단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았었던 산별 협약 의 중요한 내용,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겠다는 거죠. 예, 못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사용자 협의회를 통한 이 가입도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라는 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딪힌 문제는 어쨌든 현재 상황은 뭐 냉정하게 선별협약이 축소됐습니다. 아까 제가 뭐 사측하고 정부가 아주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를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막아내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예, 저희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별협약이 축소됐습니다. 원래 산별협약은 우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노동 조건에 비슷한 제조업 노동자 모두에게, 이게 산별노조지 않습니까? 이 산업별 노조의 준말이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쟁취를 계속 투쟁을 해왔는데 현재 우리 조건은 이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별 노조만을 저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 산별 노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산별 노조는 빨갱이 노조 이런 식의 이제 대국민 선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정부의 솔직한 속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2008년도의 현대차 논리가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공장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불법 파견 정규직화, 노조활동 보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부딪힌 문제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나 이제 우리 산별노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속노조가 그렇게 힘이 강한데 왜 이렇게 사회연대를 못하냐고 맨날 말씀하세요. 정말 그 지적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상태로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금속노조는 지금 현재 2010년도의 과정과 그 기존에 우리 산별노조의 역사를 쭉 봤을 때 현대기아차라고 하는 우리 금속노조의 80%가 자동차 업종에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를 현대기아차 자본을 맞서 싸우지 않으면 산별협약을 확대하고 중앙교섭을 확대하고 산별노조를 강화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2010년 노조 파괴, 아시다시피 2010년 노조 파괴 사업장을 심지어 현대기아차 계열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주요 부품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계열사도 아닌 주요 부품사들을 이렇게 박살내고 있는 현대기아차 자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모아 싸우지 않는다면 산별노조 투쟁, 중앙교섭 쟁취 투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저희 고민 때문에 올해 현대기아차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저희가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현대기아차 공동요구, 공동교섭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 공동요구, 공동교섭 투쟁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업별 노조의 요구가 아닙니다. 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요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철강, 철도 같은 산업 정책, 다시 말하면 우리 노동자들을 이렇게 하죠. 한국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은 쓰다 버리죠. 예. 실컷 일시키고 해고시키는 게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람부터 자르려고 하죠. 임금부터 삭감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 대책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 구조조정 시킵니다. 지금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업 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국제관이니까 영어로 치면 서스테너블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주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지속성장 가능한 그런 산업 정책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노사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위원회를 주장하는 바이고요. 요구하는 바이고요. 예, 이게 아마 지금 또 언론 쪽에서 가장 많이 히트를 치고 있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경영권 침해 이렇게 사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요구가 아마 현대기아차 사측을 발끈하게 한 최대의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침해다, 재산권 침해다, 아마 이 요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상당히 부당한 그런 이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몽구 너무 많이 벌어갑니다. 예, 사회공헌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 동의하세요? 맞습니까?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해외 사회에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가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빌 게이츠는 주기적으로 사회 공헌을 합니다. 우리의 그 재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본인에게만 돈을 써요. 그 수많은 수조 원의 돈을. 자, 우리는 그래서 재벌이 스스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하자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것은 어떻게, 왜 우리가 또 이 경영권 승계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가 자기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와 네 개를 빅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다 피해를 입었어요. 희망퇴직하고 다 해고됐습니다. 그 중간에 구조조정 되거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오로지 그들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이건 이제 그 경영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다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잘하면 좋겠지만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어쨌든 노동조합이 산별노조가 이것을 하도록, 예,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노동시가 아까 주 5일째 얘기한 것처럼, 우리 노동시가 너무 깁니다. 예, 그거 쟁취하자는 투쟁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기업 문제라든가 이렇게 노조 파괴 사업장 문제로 현대기아차가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산별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뭐 산별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를 우리가 우리 산별노조 강화하자고 하는 투쟁에서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부품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열사만이 아니라 이 부품사, 현대차에게 납품하는 부품사의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배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예, 기업별 노조의 요구가 아닌 산별적 요구로서, 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산별교섭에 참여하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부와 그리고 특히 재벌, 현대차와 싸우는 투쟁이 이제 올해 되게 중요한 투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잠깐 2008년도에 언론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소한 여기 계시는 이제 아마 중요한 연구 기관에서는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언론과 연구 기관에서 산별노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글도 쓰시고 발표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조 이기주의고 대기업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산별적 투쟁 잘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왔습니다. 그 우리 연구자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올해 금속노조와 산별교섭 투쟁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미 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속노조도 뭔가 새로운 그 지금 투쟁 목표를 세운 것 같아서 노사관계를 긴장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